오늘은 존잘 영수가 첫 번째 데이트 선택에서 영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6기 영수는 제 입장에서 존잘까지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존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존잘 영수라는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TMI지만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같은 강아지상의 남자를 어쨌든 존잘 영수는 첫인상 선택에서 무려 두 표를 받았는데요. 영숙과 순자가 영수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둘은 숙소까지 영수차를 타고 오게 되었는데요. 영수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자신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라던가 어색한 상황을 깰 만한 말들을 전혀 하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정말 운전수 같았어요. 이후에는 자기소개를 통해 출연자들의 나이와 자녀 유무, 그리고 직업을 알수 있었는데요. 존잘 영수는 83년생 41살이며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이며 아이가 3명이 있고 본인이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줄 여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했는데요. 제 생각에 존잘 영수가 첫인상 때 여자 출연자들의 선택을 두 표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선택 때 영표를 받은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노잼입니다. 영수는 시종일관 묵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묵묵함과 남자다움에 여성 출연자분들이 끌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두가 낯설고 부끄부끄한 상황에서의 묵묵함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잘 영수가 영표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자녀 문제인데요. 이는 곧 금전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를 통해 영수는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나는 솔로 프로그램은 결혼을 하고 싶은 남녀 솔로분들이 출연하는 만큼 자기소개 때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집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존잘 영수에게는 재산 공개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키우지는 않더라도 자녀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여자 출연자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안심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수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영표를 받은 것에는 3명의 자녀가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영표를 받은 존잘 영수는 분홍색 옷과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후 첫인상 때 영표를 받았던 영호가 두 명의 여자 출연자와 같이 들어오자 뺨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며 약간의 민망함과 현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 취미이며 취미를 같이 할수 있는 참한 여자를 찾는 존잘 영수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